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최근에 제가 우리 그 동료 세무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. 배우자 공제가 이렇게 그 5억부터 30억까지 되는데 그 5억부터 30억 그러니까 5억을 초과해서 받는 배우자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냐? 과세 당국에서 그걸 묻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? 그런 걸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2018년 12월 뭐 말쯤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가 나온 거 있었거든요. 배우자 공제 추가 공제가 그러니까 5억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5억에서 30억까지 하는 공제를 배제시킨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.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야 대법원 판례가 2018년 연말에 나왔는데 벌써 세무공무원이 그걸 알고 우리 상속세 조사를 받는 세무대리인한테 그걸 질문을 했을까?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걸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. 과연 배우자 상속 공제를 일반적으로 보면 30억까지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 분들 공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 공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추가 공제라는 말은 없지만 5억부터 30억까지 공제할 수 있는 그 금액 그게 안 될 수도 있다.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자 상속 공제 요건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.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반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 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된다. 아,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. 아, 이것만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. 이거 일반적으로. 이게 모를 수가 없죠.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종종 미스가 생기는지 그 간단한 부분이에요. 그거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자 상속 공제를 할 때는 반드시 배우자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. 분할. 분할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그 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확정시키는 것을 분할이라고 그러죠. 여기서 확정시킨다. 그러면 여기서 확정이란 얘기는 만약에 등기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예금 같은 경우는 명의를 바꿔서 예금을 그 상속인한테 입금을 시키고 등기 등록은 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등기 등록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등기 등록을 마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부동산 등기는 있잖아요.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우리가 뭐 세무 대리인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배우자 뭐 법정 분할 기한, 배우자 상속 재산 법정 분할 기한까지 등기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등기 종류가 상속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상속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했을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무대리나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등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인데 이렇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아니면 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상속 등기라는 것은 상속인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해 가지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만 붙여서 1인이 그 신청을 하면 상속 원인으로 법정 지분에 의해서 상속 등기가 되는 거예요. 상속 등기가.
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협의 분할세에 의한 등기냐 아니면 그냥 그 피상속인의 법정 그 뭐 호적 등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만 붙여가지고 1인이 그냥 법정 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해버리냐 이 차이예요.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이 부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 부분 때문에 그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 추가 5억에서 초과해서 30억까지 되냐 안 되냐 이것은 반드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승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 관련된 우리 그 대부분 판례를 한번 살펴볼게요.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나와 있는 뭐 대부분 판례인데 청구인들의 주장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 등기가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까지 종료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상속 공제를 해주라 뭐 일반적으로 보면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이런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. 대부분에서 판단할 때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했냐 그러면 이렇게 뭐 추상적인 법정 상속분으로 배우자가 이렇게 상속을 받는 것은 이게 협의 분할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속인 이미 누구라도 이렇게 법정 지분으로 그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상속 등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다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속 등기는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받는 5억 초과되는 것을 해줄 수 없다.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는 우리가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 절세 범위액이 엄청 크거든요.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건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물론 상속재산이 법정 지분으로 해서 큰 금액이면 3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속 등기를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상속인 1인이 임으로 법정 지분으로 상속 등기를 해버린다.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 그 5억 초과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되니까 이 부분 우리 세무 대리인이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이런 판례는 뭐 그 종종 나온 게 아니라 2018년도 이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앞으로도 그 세무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무대리인이 그 상속세 신고서만 작성을 잘 해줄 것이 아니라 상속 등기도 협의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다 그러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